안녕하세요. 꾸준 남자입니다. 오늘은 남해 바다가 있는 조용한 어촌 시골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산도 있고 들도 있어 육지와 바다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가까운 곳에 도시도 있어 생활 편리성 또한 최고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바다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건너편에 산과 펜션, 그리고 카페 등이 있어 잔잔한 바다와 함께 낮에는 맑고 넓은 바다, 그리고 밤에는 멋진 밤바다가 더욱 운치를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현장으로 가볼게요. 네, 여기는 물건지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남해고요. 바다 있는데 작은 어촌 마을이고요. 그리고 앞에는 저렇게 산도 있고 그냥 바다만 펼쳐진 게 아니고 산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항도 있어서 상당히 운치가 있습니다. 와, 저기 물 반짝이는 거야. 친구랑 같이 왔고요. 여행 겸 왔습니다. 여기는 야경도 상당히 멋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 하시죠. 네, 아, 너무 좋으세요. 예, 저희는 지금 물건지 쪽으로 걸어가고 있고요. 해안도로, 이렇게 2차선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바다 해안도 쪽으로 해서 물건지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거 알록달록한 무지갯빛으로 해안도로 멋있긴 하네. 여기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차로 드라이브 오신 분들도 꽤 보입니다. 카페도 있고요. 와, 그리고 여기는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앞에 두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소라도 잡고, 그렇지, 조개도 잡고. 여기 뭐 갈매기가 지금 떠 있잖아요, 이렇게 물에. 갈매기 있고 오리도 있고. 이게 바다만 그냥 있는 것보다 저렇게 산이 있으면서 육지가 보이는 게 훨씬 멋있다고. 불빛도 살겠다. 낙지. 낙지? 해루질하기 딱 좋네. 아, 물도 좋지. 깊지도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야, 잔잔하게. 지금 오늘 보실 물건은요, 지금 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아주 큰 건물이면 좋겠죠. 네, 건물 바로 옆에 자그마한 정말 실속 있는 땅콩주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 한 20m 앞에 이렇게 2차선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바다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야, 멋있네. 야, 저기 오리 같습니다. 오리가 둥둥 떠다니고 좋네요. 오늘은 좀 바람이 부는데 여기 원래 좀 바람은 있을 것 같아요. 산이 저렇게 높은 게 있네요. 배산 임수 말고 뭐라고? 배산 임해. 배산 임해. 아주 딱 좋습니다. 지금 요트도 보이네. 자, 오늘 보실 물건은 바로 이 건물 옆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예. 큰 건물 바로 옆에 있죠. 3층 건물이고 외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진입도로는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건물 3층짜리 작은 건물이고 앞에는 소나무가, 조경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안도로를 가시는 분들이 있고, 20m 앞에 바로 이런 바다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360도 회전하고 있습니다. 예. 야, 물이 그냥 은빛 물이 그냥 출렁출렁 거리네. 네, 여기 은근히 차 소통량도 많기 때문에 글쎄요, 옆에 카페가 있긴 하지만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서 한번 물건지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로를 너무 잘 물고 있다, 그지? 지금 보면은 여기 외부에
요건물인데 외부에 수도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요 옆에 차 있는 데에 창고도 같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어우, 이게 벚나무인가? 나무가 벌써 나와 있네. 꽃이 그냥 지금 1층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이쪽을 돌면 뒤쪽에는 이제 창고가 제시회로 1, 2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창고가 있고요. 야, 바다가 바로 보이네. 아, 여기는 안쪽은 이제 유통 저장 창고로 보입니다. 그래서 식품이나 얼음 제조하는 곳이고요. 뭐큰 소음이 있거나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주거하면서 쓰는데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바로 왼쪽에 여기는 식당 겸 카페고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외부 계단이고 계단 올라왔는데 이렇게 등으로 태양광 등으로 해서 다 밤에 돼 볼볼 있고요. 수 있게. 예, 밤에. 그리고 위에가 창고 형태로 하이샤시로 돼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세탁실로 보입니다. 물을 또쓸수 있게 해서 예, 세탁실이 된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추측컨대 요 창고 컨테이너 박스도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예. 외부 계단을 추후에 만들었고 또 이제 캐노피죠. 햇빛 가리는 것도 만들었다. 여기 새가 와 있네. 옛날 만화 그 뭐냐? 톰 소여의 모험인가? 허클베리 핀 거기 집 같아. 오두막 같아, 오두막. 오두막. 네, 그래서 철제 비무로 해서 기초를 만들고 이렇게 만드셨네. 예, 요쪽이 아마 거기 주방 정도 되지 않을까, 1층에? 저 환기구 있잖아. 1층이 주방인 것 같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나무를, 소나무 심었고요. 이렇게 조금 여분 땅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이 건물엔 CCTV로 잘 해놓으셨네. 철저한 보안.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 앞쪽에 나가면 2차선 도로와 바닷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S1 경비 시스템이구나. 외부에 이렇게 수도가 있고 1층에 거실일 것 같고 외부 계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층 건물이고요. 건물은 튼튼하게 잘 졌네. 그치? 여기가 대문이고요. 우체통 보이고. 아, 이 밖에까지 다 쓰시는 것 같네. 그리고 여기 창고도 컨테이너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공터가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 뭐다 길이니까. 이쪽으로 길이 있네. 이렇게 길이 있네. 여기다 쓰레기 태우는구나. 바닷가가 있고, 여기는 지금 서쪽에서, 측면에서 찍은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창고처럼 그냥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옆에 솥단지도 걸어 놓으시고, 예, 보도블록 깔아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산이 있고요. 그래서 산, 바다 다 갖추고 있네요, 여기는. 3층에서 봐도 바다가 그냥 뭐 확실하게 보일 것 같아. 2층도 그렇고. 뭐 근처 사시는 분이면 좋고, 또는 뭐한 2시간 거리 또 낚시하러 오실 때. 아, 서울이나 이런 데는 너무 멀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개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이쪽으로 바다를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앞에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저희는 오른쪽 나가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야, 우와. 계속 걸어갈까? 100m 달리기? 야,
물이 많네. 진흙탕 물도 아니고. 이거 지금 굴 뭐 담가 놓은 거 같은데? 담가 놨네. 야, 그냥 생굴 같은데 이거? 물이 맑아. 진짜 맑다. 진짜 맑아. 야, 이거 봐. 그러니까. 야, 진짜 맑다. 지금 저 높이에서 여기 바다 다 보이는 거지, 그지? 야, 인어공주가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거 내려오니까 너무 좋은데? 좋지. 위에서 봤을 때하고 또 다르네. 또 다르다, 내려오니까. 저녁 되면 이제 지금은 은빛인데 저녁 때부터 금빛으로 바뀌잖아. 그리고 요 산에가 불빛이 있으니까 야경이 또 엄청 멋있을 것 같아. 저 멀리 산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뿌옇게 미세먼지처럼 꼈는데 맑은 날이면 저 앞에 산까지 선명하게 보이겠지. 여기다 지은 것도 대박이다. 대박이지. 땅 모양이 아주 그냥 가성비 있게 나왔어, 저게. 아, 진짜. 이제 이쪽으로가 건물을 더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앞에 뷰는 영원한 뷰지. 영원한 뷰지, 저. 바다를 그냥 바로. 저 오는 사람마다 다 얘기할 것 같아. 야, 저기에 집이. 항구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가 이제 배가 이 안에가 들어와서. 작은 항구네. 작은 항구. 야. 그러니까 여기가 파도가 많이 없으니까 방파제가 없잖아. 횟집 있네. 자연산 횟집. 이야, 멋있다. 여긴 테트라포트가 없어. 파도가 안 친다는 얘기. 이렇게 배를 걸어놓고 여기 내려갈 수 있게, 탈 수 있게 해놨네. 우와, 저기까지 걸어나갈 수 있어. 그치? 여기서 봐도 또 다른 모습이야. 여기는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인 동네인 것 같습니다. 비록 토지도 작고 3층짜리 작은 건물이지만 아주 알차게 가성비 있게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럼 토지 경계 및 권리 관계를 설명드릴게요. 빨간색은 매각 물권 토지 경계고요. 노란색은 국유지 도로 되겠습니다. 동서남북이 표시되고 있고요. 거실창 기준 남서향입니다. 건축 배치도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토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요. 불 모양으로 튀어나온 토지는 아쉽게도 활용하지 못하고 도로와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뒤쪽을 더 넓게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이만큼 토지는 모두 국유지 및 농어촌공사 토지입니다. 점용해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너스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쪽 토지는 국유지 토지인데요. 하지만 아쉬운 점은 임시 폐기물 적재장으로 쓰이고 있고요. 하수처리장이 있지만 소음과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바로 옆은 지은 지 얼마 안 된 음식점 및 카페가 있는데요. 장사가 참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주차장에 자동차가 참 많이 보이죠. 제가 현장을 임장하는 동안 자동차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헌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이 높다 보니 점심때까지 대략 12시까지는요. 햇빛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바다 바람도 있고 오전 한나절은 그늘진다는 점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다가 멋지게 펼쳐지니 이 또한 모두 용서가 되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건물은 현황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상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토지는 15.13평, 건물은 1층 5.5평, 2층 4.36평이고요.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 뒤쪽에 목재로 만든 제시의 창고 5.51평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찾으셨나요? 분명 저는 임장 영상에서 3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건물은 건축물 대장상 2층으로 나옵니다. 그럼 불법 건축물일까요? 이 또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네, 이 건물은 2층이 맞습니다. 전면에서는 3층, 뒤쪽에서는 2층, 즉 2층은 다락 형태로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복층 구조. 다락의 경우는 평지붕이 아니면
1.8m까지는 전용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참 교묘하게 3층같이 보이는 2층으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 도면을 봐볼게요. 나선형 모양의 계단이 여기 외부에 있고요. 내부에도 작게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는 3층 아니 2층 다락방은 올라갈 수 없고요. 내부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1층에 현관문이 있고요. 2층에 현관문이 있습니다. 1층에는 화장실과 작은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2층은 화장실도 없고 싱크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2층에는 상부 다락방이 있어 공간을 더 실속 있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성비 있게 지은 건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의 용도는 세컨하우스 용도가 맞습니다. 일반 주거용으로는 화장실 이용 등 조금은 불편해 보입니다. 화장실 가려고 오르락내리락, 아 생각만 해도 무릎이 아프네요. 결국 이 건물은 3층처럼 보이는 2층 건물로 건축물 대장상 위반사항은 아니고요. 하지만 뒤쪽에 있는 창고 부분은 제시회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차후 위반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경남 사천시 노룡동 미룡마을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장과 단독주택 그리고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요. 약 3에서 4m 포장도로를 잘 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황 주거용이지만 건축물 대장상 상가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목재창고도 차후 명도시 잘못하면 위반 건축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사실 명도는 생물이라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현재 민땡땡님이 전입신고는 없지만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 자녀도 함께 살고 있고요. 하지만 대항력은 없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16일자로 전입된 이땡땡님이 계시는데요. 이분 또한 말소 기준 등기보다 늦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 권리상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위치 봐볼게요. 여기는 경남 사천시고요. 진주까지는 35분, 순천시까지는 약 1시간 10분, 남원시도 약 1시간 20분 걸립니다. 대구, 대전 2시간 10분, 청주시는 3시간, 수원은 4시간, 서울은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수도권에서 오기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시세 봐볼게요. 바로 옆 카페는 매우 낡은 공장이었는데요. 2018년 공장과 토지를 77만원, 그리고 평당 100만원에 매입하셨는데요. 이 건물에서 좀 더 거리는 있지만 해안가 토지는 평당 60만원에서 약 12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요즘 저런 건물 건축비는 약 평당 4,500원 충분히 나오는데요. 감가하면 대략 300만원대로 보입니다. 그럼 토지 면적이 15평이니까 평당 100만원이면 1,500만원, 건물 면적은 10평이니까 300만원이면 3,000만원 정도 되고요. 전체 가격은 약 4,500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런 건물은 희소성과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비싸게 낙찰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꼭 현장 임장하시고요.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입찰가를 잘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건 정리할게요. 법원 경매고요. 2022 타경 2239입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3년 3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고요. 소재지는 경상남도 사천시 노룡동 658-6번지고요. 토지 면적 15.13평, 건물 면적 15.42평, 여기에는 건물 뒤쪽 제시의 창고 5.5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약 10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락방 면적은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으니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정가 7,100만원 정도에서 한번 유찰되어 5,693만 4천원에 시작하고요. 보증금은 10%인 570만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은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 바다가 좋아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고 싶은 분, 이분들에게 딱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이장원님, 늦었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